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여자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의 텐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배성재의 텐 프로그램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인연이 있습니다. 아, 혹시 뭐 출연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출연한 적 있고 그 프로듀스 1077에 여러 번 출연했고 그리고 마피아 코너도 나갔었어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건데요. 그런가요? 예,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안 좋은 기억이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으신지? 나갈 때 기분 좋아서 두근두근 거려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예. 어허, 어떤 분이실까요? 채팅창에 전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틀린 대답이 나오면 땡 외쳐주셔도 감사하겠고요. 5287님, 네. 조유리 씨 아닌가요? 땡. 네. 1019님, 오하영 씨. 아니죠? 네. 예. 김혜라님, 솔비. 땡. 네. 자, 그러면 솔로신가요? 그룹 활동하시나요? 솔로입니다. 아, 솔로 활동하시는군요. 네. 아하, 그래요. 0010님, 효연. 땡.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요즘에 11월 6일에 컴백해서 컴백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컴백을 앞두고 계세요? 네. 어허. 그러면 뭔가 이제 수사선상이 좀 좁혀지는데.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스스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목소리가 청아하다? 청아하다? 채팅창에 네. 청아. 청아 땡. 네. 권은비. 땡. 네. 채연. 땡. 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본인 이름을 네. 검색해 보셨나요? 네. 어떤 기사가 뜨나요? 좀 변신을 많이 시도했다고. 아, 변신을? 네. 어허. 기대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변신을 했다. 네. 혹시 어떤 변신했는지 살짝 하나만 알려줄 수 있나요? 아, 금발로 염색도 하고요. 어허. 그리고 약간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좀 많이 바꿔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나이 힌트를 좀 주시기 위해서 동갑내기 스타는 누가 있으신지? 아, 아이유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 아이유 씨가 동갑이시다. 네. 네네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소리 힌트를 좀 주시기 위해서 노래를 한 소절, 곡 소개 없이 살짝 본인 노래 말고 다른 노래 목소리만 꼭 그냥 가요여야 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네. 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가요여야 되나요라고 해서 당연히 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 동요가 나오네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 잠시 후에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네. 네, 지금 정답은 일단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체를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아연님. 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네. 뵙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네, 그동안 뭐 결혼도 하고.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와, 그 베테네는 그래도 매년 활동하실 때마다 좀 들러주셨었는데. 네, 맞아요. 요번이 좀 오랜만에 활동을 하시는 그 싱글 앨범 2년 만에 나오시는 거네요. 네, 2년 좀 넘게. 와, 다음 주에 6일에 이제 네. 2년 2개월 만에 디지털 싱글 앨범 Rhyme I'm So. 예, 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목이 라임인데 네. 라임이 상큼할 때도 있고 너무 시다 못해 쓸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맛을 사랑에 빗대어서 한번 표현한 곡입니다. 와, 근데 네.
그 타이틀곡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비트가 좀 세고, 네, 그리고 되게 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12시에 오디오 티저가 살짝 공개가 됐었는데, 네, 그거 들으시면 아마 느낌을 확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금발이 힌트라고 하신 분인데, 그 티저 보니까 파격적인 변신, 헤어스타일도 네, 금발이시고 막 복근 네, 사진도 보이고, 네, 굉장히 과감한 스타일로 이번에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맞아요. 예, 신곡이 어떤 스타일일지 예, 네, 궁금합니다. 변신한 것만큼 좀 노래도 한번 새롭게 한번 불러봤어요. 제가 평소 부르던 느낌이랑 완전 반대되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기대되네요. 그 어떻게 그러면 뭐 콘서트나 이런 팬들이 네, 기다리는 이벤트 같은 건 없나요? 생기게 되면 네, 더 기다리시지 않게 바로바로 예, 바로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만들어야죠. 오랜만에 컴백했으니까. 예. 네. 자, 오랜만에 또 배텐 이렇게 연결되셨는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항상 생방 아니면 생녹방으로 이렇게 인사드렸었는데 전화로 인사드리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채팅창에 백주부가 오셨다고 하신 분들 많네요. 네, 저 이제 주부예요. 다음에 또 생녹방에서 뵙게 되면 더 예, 많은 드립들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네,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래도 많이 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백아연 씨였습니다.